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오늘 배우는 거는 한정적 용법하고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자,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볼 때, 원래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우리 여지껏 배운 게 그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자, 명사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와서요. 관계절이 와서 이 절이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치? 이걸 갖다 우리가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혹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한정적, 제한적인지는 이해가죠? 설명해줬으니까. 자,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은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 오늘 배울 부분이야, 이게. 이게 뭐, 계속적 부분 뭐냐면은 이거는 꾸며주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특징은 어떠냐면, 앞에 문장이 쭉 있어요. 쉼표가 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나 휘치를 씁니다. 대쓸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뭐 대만 쓰는 경우 해서 못 쓰는 경우라고 했지, 그치? 대를 못 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시기다. 그리고 혹은 그래서 혹은 그러나 등등 뭐시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용법입니다. 딴거 없어요. 다른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쉽게 생각할 때는 앞에 커마가 있다.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된못 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서영이 알겠니? 집중해야지. 자, 그럼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그랬어요. 한정적은 한정적, 제한적은 identify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에서 계속적은 adding이라고 합니다. 흔히 관계대명사 용법을 구분 지을 때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란 말을 씁니다. 아니면은 계속적 용법이란 말을 씁니다. 사실 이는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그 쓰임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약간 달라질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이걸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서 골치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의미하고 쓰임만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요즘 들어서는 이거 용법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과거에 비해서. 자, 내려봅니다. 한정적, 제한적 용법.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한정 또는 제한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틀에 가둔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해서 한 대상이 그냥이 아니라 스페시픽하게 테두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꾸며준다는 얘기야. 그냥 꾸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용어도 뭔가를 규명해준다는 의미의 identifying이란 말을 씁니다. identify가 규명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여러분들, IFO가 뭔지 아세요? IFO. 이게 반대가 UFO야. UFO는 뭐예요? 미확인 비행물체잖아. 그치? IFO는 뭐겠어? 그렇지. 이거는 확인 비행물체예요. U가 unidentified고요. 이건 I는 뭐겠어? Identified야. 그러니까 뭐가 규명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문 1. 멋진 진호. 그냥 진호가 아니라 멋지단 얘기예요. 한정시켰죠? 배용준이라 불리는 진호. 그냥 진호가 아니라 배용준이라고 불린대요. 너무 닮아가지고. 자, 예문 1의 경우 nice라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a nice 진호라고 하면 되지만 이게 빠져야 됩니다. 예문 2의 경우 배용준이라 불리는 뜻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배용준이라 불리는 이런 단어가 없잖아, 그치? 이럴 때는 관계절을 이용해서 진호인데 who is called 배용준이라 불리는 진호. 배가 또 어휘로 돼 있네. 그냥 진호가 아니라 배용준이라고 불리는 이라고 그 진호의 범위를 한정시켰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문장을 쓰면 이거예요. 자. 들어가지고, I met 진호. 난 진호를 만났다. 그 다음에, he is called 배용준. 걔는 배용준이라고 불린다. 이런 얘기예요.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누가 불러? 사람들이 부르겠지. 뻔하니까 by people이 빠진 거예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 똑같은 게 진호, 진호지?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후로 바꾸고 문장의 맨 앞에 이미 와 있죠? 얘는 선행사 뒤로 가죠? 그러니까 I met 진호
who is called 배용 중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만났다. 진호를 어떤 진호예요? 배용준이라고 불리는 진호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치? 이게 한정적이라고 그냥 진호가 아니고 배용준이라고 불리는 이란 뜻으로 쓰였단 얘기예요. 이해 가니 무슨 얘긴지? 어? 그게 한정적 제한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예요. 그거에 반해서 계속적 용법은 adding이에요. add는 덧붙이는 거거든요. 영어에서 이 말은 꾸며주기보다는 말을 이어준 역할 즉 접속사에 가까운 역할에 가깝다는 걸알수 있대요. 영어 용어에서 보면 adding이잖아, 그치?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반드시 관계사 앞에 커마가 붙는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관계사 앞에 커마가 붙는다는 거고 이때는 that을 쓸수 없어요. 훈화 휘치면 씁니다. 그리고 계속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linking word, 접속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에 맞게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바꿔 쓸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 예문 볼게요. 누가? 누가? 뭐 했어? 내려왔어요. from이 아니고 from이에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from the sky에서 내려왔어요. 자, 관계, 전치사 구죠. 누구랑? several gods랑. 뭐 하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왔대요. 자, needed 필요했습니다. newcomers. 새로운, 그러니까 newcomer는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야. 자, needed가 동사니까 주격이죠, 그쵸? 어? 새로운 세상은 필요했대요. 새로, 그리고, 자, 보세요. 환인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몇 명을 데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리고 그 세상은 새로, 그러니까, newcomer들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그럴 때, 그러면 이건 뭐야? and, 휘치를 갖다가 and is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세상은 또 월드니까 이트잖아, 그치? 그리고 그 세상은 필요했대요. 새로운 뉴커머들이.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and is이 정해진 거 아니면 글을 읽어야만이 이 접속사를 알수 있어? 그렇지. 이해가지 무슨 얘기니? 그래서 이게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nd is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 환웅은 가르쳤대요. 어떻게 인간이 되는지를. 누구한테? 사자한테. 아니, 호랑이한테. 근데 휘치 couldn't bear 참지 못했습니다. 주격이네요. 그쵸? 이거는 호랑이겠죠? 호랑이는 못 참았대요. 그리고 호랑이 못 참았대요. 그러나 호랑이 못 참았대요. 그러니까 but is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맥에 따라서. 이해 가십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기억해 두실 게첫 번째 커마가 있고요. 후나 휘치가 쓰이고 that은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두 번째 이 후나 휘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바꿀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의미에 따라서 and 뭐시기 혹은 but 뭐시기 혹은 so 뭐시기 혹은 뭐 이렇게 등등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 의미에 따라 접속사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파악해야겠지, 그치? 오케이. 다음 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that만 쓰냐, 아니면 which만 쓰냐에서 확장된 건데, 이거 설명 잘 들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전치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만 문장의 앞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전치사의 목적을 한 말이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I am afraid of dogs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는 뭐해? 두려워해. 뭘? 개를 두려워하지. 그치? 얘가 뭘이지? 목적어 맞아요? 목적어인데 목적 앞에 뭐가 있어? 오프가 있지. 이거 없으면 이게 없으면 문장이 이게 없으면 문법적으로 맞아 틀려. 안 돼요. 오프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어? 그래서 이런 걸 갖다 그러면 이게 뭐야? 오프가 뭐야? 전치사지. 그치? 그러니까 이 독스를 뭐라 그래? 그냥 목적어가 아닌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 가십니까? 자, I listen to music 이런 말 있다 해볼게요. 누가? 내가 뭐해? 들어. 뭘? 음악을 듣는 거지? 머리죠? 근데 앞에 또 전치사 있죠? 이 뮤직이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반드시 on이나 off나 뭐 to나 이런 뭐 at이나 뭐 for나 이런 전치사들 다음에
뭐가 있는데,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야. 이해가지 무슨 얘기인지. 어?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얘만 앞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봅시다. This is the bus. 이게 버스예요. I have been waiting for the bus. 내가 버스를 기다려 왔습니다. 자, 버스랑 갔죠. 자, 바뀝니다. 이해 가세요?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한다? 문장의 맨 앞으로 가면 여기로 오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래서 내립니다. 이제. 그래서 쓰면은 이렇게 쓴 거예요. This is the bus that I have been waiting for. 그러니까 원래 for the bus였는데 이 버스가 that으로 바뀌어가지고 문장의 맨 앞으로 갔죠. 준서 나가야 돼. 그래, 나가있어. 자, 이해 가지 무슨 얘기인지? 이게 the bus가 지금 that으로 바뀌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갔고 선행사 뒤에 위치했어요. 이거까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십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restaurant is closed today. 오늘 식당이 문 닫았습니다. We normally go to the restaurant. 우리는 주로 그 식당을 간대요. The restaurant요. 자, 이거 that으로 바뀌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갔죠. 그럼 이 전개절이 선행사 뒤로 가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로 가야 되는 건, 그렇지? The restaurant that we normally go to까지 된 거예요. 이해 가니 무슨 얘기인지? 혼자 왔죠? 혼자 왔죠? for랑 같이 안 왔잖아. 그치? 자, 이런 경우에, 자, 설명 잘 들으세요. 흐름 놓치면 안 돼. 이런 경우에, 관계절입니다. 누가, 내가, 기다리죠. 이게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이 that. 주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이에요. 두 번째 거 볼게요. we, normally go, 동사니까 뭐야, 목적격이지. 이때 관계대명사 that은 목적격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This is the bus I have been waiting for. 혹은 the restaurant we normally go to is closed today. 이런 식으로 자 여기 this is the bus that이나 혹은 which죠, 그쵸? 이게 있는 건데 목적격이라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hat이나 which가 있는데 목적격이니까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말 이해가 안 가? 근데 대신 목적적으로 쓰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겠죠? 지난 시간 동영상을 보세요. 하지만 관계대명사 자 밑에 있는 설명 봅니다. 설명 흐름 놓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지만 관계대명사가 휘치나 훔인 경우 보통 전치사와 함께 선행사 뒤로 위치한다. 단 관계대명사 후나 대신 경우는 전치사와 함께 선행사 뒤로 위치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나 보세요. Geology is a subject. Geology는 지리학이죠. 지리학은 과목입니다. 다음에 I know little about geology. 이거 무슨 뜻이에요? Geology에 대해 조금 안다야 거의 모른다야. 자, a little 하면 뭐라 하겠어요? 준서! 약간이란 뜻이고요. little 하면 뭐라 하겠어요? 거의 아닌이란 얘기겠어. 그러니까 a little은 뭐야? 긍정이죠? little은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면은 I know little about geology니까 조금 안다는 얘기야. 거의 모른다는 얘기야. 이건 거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니 무슨 얘긴지? 자, 그럴 때, 자, geology 같아요. 그쵸?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휘치로 쓴다. geology는 사람이냐? 사물이지. 자, 얘는 사실 혼자 쓰인 거야? about하고 같이 쓰인 거야? 전치사랑 같이 딸려 쓴다 그랬잖아. 그래, 이해, 여기까지 이해 가, 이 말까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봐봐. geology subject. About which 같이 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둘이 딸려가지고. 묶음,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구는 한 묶음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니까 같이 딸려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안 딸려 나오고, 얘만 쓸수 있어, 없어? 있다고 했잖아, 위에서 배웠잖아! 얘, 아우씨. 흐름 놓치지 마, 그러니까. 어? 자, about geology인데, geology가 사물이니까 우리가 which로 바꿉니다. 오케이? 그럼 얘만 앞으로 올수 있어, 없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얘는 같이 묶음이니까 같이 와도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little about which인데 이게 한꺼번에 같이 온 거예요. 오케이? 맞지? 그 다음에
얘만 왔어. 맞지? 그런데 about하고 which를 이게 둘이 같이 왔는데 about 대시라고는 안 쓴다고. which만 쓴다고. 이해가 무슨 얘긴지? 어? 그리고 또 about 다음에 봐봐. 같이 딸려오면 휘치를 이렇게 써요. 같이 딸려오면은. 알겠니? 전치사랑. 근데 지 혼자 오잖아? 그럼 대시 쓴다고. 휘치를 안 쓰고.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 관계대명사가 이럴 경우에는 that만 쓴다고 했거든요. 휘치를 안 쓰고 후나 휘치를 안 써요. 이 전치사의 목적어지 지금, 그치? 이런 경우에 that만 쓴다고요. 그런데 두 개 같이 딸려오잖아? 그럴 땐 that을 쓰는 게 아니라 휘치를 써준다고요. 후나 휘치를.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이 that은 목적격이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잘 기억해. 자, my English teacher is a person. 자, 내 영어 선생님은 사람입니다. I'm very afraid of my English teacher. 되게 무서워한대요. 자, 그럼 person인데요. 저, my English teacher입니다. 사람이니까 후예요.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whom이라고 씁니다. 목적격일 때 whom을 씁니다. 그럼 이거를 같이 딸려갈 수 있어 없어? 두 개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쓴 거야. 이해 가니? 어? 네. 두 번째, 아 여기서는 전치사의 목적일 때, 아, 미안하다 선생님, 잠깐 수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아까 that만 쓴다고 했지? 네. which를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my English teacher가 사람이니까 who인데 목적격인 whom을 썼어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딸려서 앞으로 나간 게 이거예요.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만 딸려 나갈 수도 있지 그냥. who만. 네. 그치? 응. 근데 만약에 두 개가 같이 딸려 나갔다. 그럴 때는 of that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of whom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요걸 가지고 설명해 줘 볼게요. 이 문장. 자, this is the bus. 버스입니다. I've been waiting, 지금 위에 있던 거예요. for the bus. 이 문장입니다. 자, the bus니까 사람이야, 사물이야? 앞에 보세요. 사물이니까 휘치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이 딸려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땐 여기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for 이렇게 따르나. 그럼 어떻게 해요? This is the bus for which I've been waiting.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for which입니다. 여기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딸려 나올 경우에는. 알겠지? 그런데 얘만 나온다고 해봐. 얘만. 그러면은 this is the bus which I've been waiting 까지 써야 돼? for까지 써야 돼? for까지 써야지. 왜냐면 이게 얘만 딸려 나온 거잖아. 그치? 네. 그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주어, 동사니까 목적격이지. 생략이 가능해? 불가능해? 생략이 가능하지. 목적격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this is the bus that이나 which I have been waiting for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전치사, 이게 관계대명사 절인데 주어, 동사니까 얘는 목적격이니까 생략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어? 두 번째 것도 The restaurant is closed today. 오늘 문 닫았습니다. We normally go to the restaurant. 이게 the restaurant 사물이니까 휘치로 바꿨는데 to랑 딸려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치? 그럼 여기에는 to which라고 써도 돼요. 근데 to that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아, that은 못 쓴다고 이때. 알겠지? 이해 가죠? 혼자 딸려 나왔을 때는 that도 돼요. which도 되고. 근데 지금 얘는 목적격이니까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에 본 것처럼, 밑에 아래 본 것처럼 this is the bus that I've been waiting for. 원래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원래 that이나 which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목적격이니까 생략된 거지. 이해 가니? 은서 알겠어? 은서 알겠어? 응. 헷갈리지? 조금 헷갈리지?
집에 가서 영상 다시 잘 보세요. The restaurant 이것도 that이나 which가 생략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 전치사랑 같이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This is the bus for which. 그치? That's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or which I've been waiting for. Waiting for 안 되지. Waiting까지 써야 되지. 그치? 여기 for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the restaurant. 이거 뭐야? To지. To which. To that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is closed today. 뭐 이런 식. 이해 가십니까?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장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뭘 꾸며주고 이 정도 개념을 이해 가잖아? 문장 만드는 거 이해하면 나중에 문장이 되게 길어져. 길어졌을 때 뭐가 관계대명사 절이고 뭐가 주절인지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특히 더.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오늘 배운 거를 소위 관계대명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배운 거. 자, 관계대명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지? 첫 번째는 한정적 용법이 있다고 했고요. 한정적은 또는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적 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한정적, 제한적은 말 그대로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라겠죠. 선행사 플러스 관계절이 오는데 이 관계절이 얘를 꾸며주는 거라겠습니다. 그쵸?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선행사 오고 쉼표가 오고 후나 휘치가 오고요. that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입니다. 얘는 꾸며주는 기능이고요. 얘는 말을 이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자, 관계대명사 두 번째 우리 배운 게 바로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랬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I took the dog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개를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I was afraid of the dog. 난 그 개를 무서워했습니다. 이런 말 이따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the dog예요. 그쵸?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휘치예요. 그쵸? 휘치나 that을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자, 이거를 갖다 문장을 조합을 하는데 첫 번째 같이 달려가는 경우는 that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I took the dog. 아니죠. 이게 요 길로 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of which I was afraid to the park.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관계절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치? 나는 개, 무서워했던 개를 공원에 데려갔다잖아. 그치?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휘치 대신에 대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체 목적어일 땐 안 쓴다, 그치? 근데 얘 혼자만 나갈 수도 있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I took the dog. 대신에 휘치 둘 다 되죠? Which I was afraid of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지. 여기서 써야 되지, 그치? To the park 이렇게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관계절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게 주어 동사니까 목적격이죠. 그치? 그럼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6번 배운 게 이겁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